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Q&A입니다. 조이쌤의 Q&A. 네, 조이쌤의 Q&A.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입시, 뭐 전학, 뭐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모든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그 중에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사연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보고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아이는 현재 중3이며 김포 신곡 중에 재학 중이고 내신 점수가 199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 높은 겁니다. 저는 집에서 가까운 고촌고에 갔으면 하는데 아이는 양서고나 와부고, 화성고 같은 기숙사형 고등학교를 가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아이가 가고자 하는 과는 컴공이나 전기전자 쪽이고 저는 약대 쪽을 보내고 싶고요. 다 높은 학과들이죠. 인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이가 지필보다는 수행에서 점수를 깎아먹는 스타일입니다. 고촌고를 가서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아서 수시 교과가 유리할지 아이 말대로 수능 3년 공부해서 정시를 파는 게 유리한지 혹시 조언 드릴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농어촌 전형도 해당이 됩니다. 짧게나마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Q&A는 김포 지역 중학교 대신 최상위 학생 고촌고에 가서 농어촌 전형을 쓸까? 기숙사형 자사고를 갈까?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Q&A.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고촌고가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시에 기숙사형 학교가 100% 유리하냐. 정시를 위해서 좀 특별한 학교, 아니 그 비평준화 지역의 탑급 학교나 지역자사고 학교나 이런 학교, 기숙사형 학교에 가는 게 100% 유리하냐. 사실 이거를 보고 그 해당 학교 학생들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크게 좋은 점이 없다고 봅니다. 기숙사형 학교는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학교고요. 정시는 준비하다가 좀 막히면 사교육을 좀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니 그럼 인강을 보면 되지, 너 학원 선생이라 학원 추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학원을 이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죠. 그 정시의 전문가들이 직접 펄슨으로 직접 만나가지고 대면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잘못됐어, 너는 이 부분을 고치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훨씬 더 효율적이죠. 고등학교 생활은 길고 학생들은 아직 아이들이에요. 혼자 힘으로 3년 입시 생활을 치르기에는 저는 정신적으로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숙사형 학교가 정시에 100%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전 힘듭니다. 조이쌤의 Q&A. 자, 처음부터 수시를 버리고 입시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옳은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학교들이 수시보다는 정시에 큰 역점을 두고 운영하는 학교이긴 합니다. 네. 근데 아직 고등학교 내신이나 모의고사 뚜껑을 열지도 않은 중학생인데 뭐 들어가기 전부터 나는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 정시 100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쪽 날개로만 날고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막상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모의고사 봤더니 어떤 과목, 다는 아니겠어도 한 과목 정도가 점수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시 100으로 천명하고 시작했는데. 사실은 저는 정시 파이터 좀 반대인 게 마음속에 혹시 수시 경쟁 이 친구가 또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깎아먹는 스타일이고 좀 꼼꼼하지 못한 스타일이라고 봤을 때 그런 거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닌지 혹시 아 꼼꼼하게 수행평가 준비하고 내신 준비하고 하는 거 싫어가지고 난 정시 파이터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지 좀 뭐 의심이 되고 좀 걱정도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내신은 싸워보지도 않고 정시 100 이런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조이쌤의 Q&A. 고촌고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농어촌 전형 때문이에요. 사실은 수시도 수시인데 김포 지역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고촌고에 간다고 해서 내신이 쫙쫙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농어촌 전형이 가능하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시 정시 양쪽 측면에서 전부 다른 학생들보다 한 개 등급 정도 유리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보면 농어촌 2.5등급 정도 받은 학생이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1.5등급 정도
받은 학생이 쓰는 학교를 같이 지원해요. 그리고 2.5가 붙고 1.5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농어촌 전형이라는 게 수시뿐만이 아니에요. 정시에서도 똑같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그래서 수시에서도 특히나 유리하고 정시에서도 또 유리하고 그러니까 이 농어촌 전형을 버리기는 좀 아깝다. 굳이 유리한 포인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냥 버릴 필요는 없죠. 참고로 또 고촌고라는 학교가 이 농어촌 전형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학교죠. 왜냐하면 김포나 이런 곳에 학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농어촌 전형을 쓸 수 있는 학교니까 이 고촌고 같은 경우는 농어촌 전형 노리는 학생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학교도 농어촌 전형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도 썼던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우리 학교에서 농어촌 전형 쓸 때 이런 학교, 이런 학교, 이런 학교를 쓰면 유리하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학생과 잘 이야기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학생을 이기는 학부모가 없어요. 학생이 지금 되게 그 기숙사형 학교에 굳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자신은 없어요. 고촌고가 엄청 유리하긴 한 카드인데 어머님이 설득에 성공하시면 고촌고에 가는 거고요.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학생이 뭐 간다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많이 얘기해 보시고 좋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Q&A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